야, 이게 그 모바일 게임에서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다 낚시여가지고 개빡쳐서 만든 게임이라며? 한국어. 자,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Arrow a Row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갓게임 설정. 부금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장작들이 추천해가지고,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즐겨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어.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쏘면 되는 거야? 왜 속도가 빨라짐? 왜 그럴까? 아! 아! 화살 속도! 아! 화살 속도 더 빠르게! 아, 너무 아픈데? 아, 끝났어! 벌써 끝나다니. 업적. 업적을 클리어해서 돈을 벌고 상점에서 화살 공격력. 검은 뭐야, 근데? 화살 빈도. 화살 공격력 플러스 3. 오케이. 검을 타고 이동. 아니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검거리는 뭐야? 어? 아 얘를 안 잡고 지나갈 수도 있네. 애완견이 생겼다. 어 개짱쎄. 죽는다! 어? 보스를 잡았더니 특수한 보상이? 화살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네? 근데 화살 공격력이 37%로 떨어진다고? 화살 빈도가 플러스 6인데 화살 공격력이 2 떨어진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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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강해지고 있어. 나의 베인, 이대로 쭉 성장해라. 살려주세요! 어, 잡았다. 애완견 물기 데미지. 다음 섹션에 적 개수가 두 배? 충격 피해. 애완견으로 가자. 애완견 강해져라! 야, 아, 많이 세졌는데? 초반에 이렇게 많이 간 스트리머가 있던가? 내가 바로 최고다. 체력 따위 필요 없어! 언니 딜로 간다! 아 쟤는 못 잡겠.. 어 잡았다!
죽어! 야! 보스 컷! 애완용 화살 속도 개빠르게. 아니 내완견 최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점점 강해져 점점 강해져요. 뭐야 저거. 죽어라 용! 살려주세요. 어 살았다. 와 미친. 안 맞았지 나 지금. 화살 속도로 화살 데미지로 전환. 전환 비율 10%. 야 불금이 빨라졌는데? 오케이 검 개수 추가. 검 공격력 죽어! 아악! 아 나 체력이 너무 낮아서 한 방에 죽었어. 첫 번째 드래곤 보스를 물리치다. 체력을 플러스 100 늘릴 수 있네.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 생각보다. 어? 애완견이랑 애완용을 살 수 있네? 어. 일단 여기 싸구려들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 더 해보자. 원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계속 스펙이 쌓여서 강해질 수밖에 없지. 화살 속도 먹어야지. 벌써 한 대 맞았어. 이게 사거리가 짧아서 그래. 아니 검 CD가 도대체 뭐야?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아 살았다. 아 쿨다운. 어 그럼 검으로 가볼까? 아이 뭐 이번에 너무 엉망인데. 야 아까가 진짜 잘된 판이었다. 빨리 죽자 그냥. 오케이 아까가 진짜 잘한 판이었네. 근데 검은 도대체 언제 튀어나오는 거야? 검 쿨타임. 오케이 화살 데미지 증가가 효과가 너무 미미해. 검 거리. 어 나 죽겠는데 살려주세요. 화살 개수 늘려볼까? 화살을 3개씩 쏘네.
야, 검 좀 빨리 발사해봐. 나 뒤져! 나 뒤!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아까 분명히 잘 됐는데 희한하네. 갑자기 빨라짐. 살려주세요. 화살 속도. 검 공격력. 데미나 사자. 아니, 아까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이게 검이랑 화살을 골고루 올리지 말고 진짜 화살 쪽으로 가려면은 화살만 계속 쳐먹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만 올인하자. 했더니 겉만 나오는 기적이. 진짜 이게 맞나요? 어? 애완견! 비싼 애 나왔다. 비싼 애. 오케이, 화살 공격력 렛츠고! 난 전설의 베인이 될 거야. 강하다! 강하다 내 자신! 살려주세요. 야, 보스부터 조져! 보스! 보스! 어? 베인의 쌍안경? 치명타 확률 10%, 치명타 데미지 150, 화살에만 적용. 오! 오! 좋아! 좋아! 살려주세요. 아니, 왜 계속 겁만 나와? 걔 운빨 게임이네, 그냥! 어? 아니, 뭐 이딴 쓰레기 게임이 다 있어. 계속 겉만 나와. 내가 화살 트리 가려고 했더니만 남잘 때는 꼴을 못 봐요 이 게임이. 살려주세요. 아, 이번에 보스 못 잡음. 저 뒤져요. 뒤짐. 아, 빡치네. 아, 이 게임 누가 만들었어. 씨, 화나니까 더 해야지. 이번에 검으로 가보자 여러분. 검 올인. 좋아 좋아. 검트리 검을 타고 이동. 좋아, 검거리, 검 공격력. 살려줘. 검 쿨타임을 줄인다. 빠르게 찔러버려. 형 속상해. 형 속상해. 형 속상해. 빨리 가서 찔러. 오케이, 한 번 더.
가스 일로. 쯧, 야, 이 개색. 야. 검공 경력. 호롤롤롤롤롤롤롤롤. 아. 아, 검 쿨타임 줄여. 검 쿨타임 줄여. 아, 안 돼. 검 너무 나약해. 아, 검 너무 자주 안 나와요. 아, 살 빈도. 화살 속도. 다시 올려줘. 어, 검 쿨타임 무려 10이나 줄여주네? 그리고 난 죽겠지. 이번에는. 몰라, 일단. 야, 기본적으로 화살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살이 기본. 컵 먹어! 아이, 늦었네, 이씨. 가라, 검들아. 아이, 또 왜 이렇게 계속. 검으로 갈라 그러면 화살이 나오고. 화살로 갈라 그러면 검이 나오고. 지금이야. 어, 나 강해지나요? 검 공격력 증가. 검으로 가자. 지금 느낌, 필이 왔다. 검이다, 이거. 아, 미친! 화살 빈도. 오케이, 이 정도는 여유롭게 잡는군. 아이씨, 때로. 아, 선생님! 닥치고 화살. 헉! 화살 빈도 플러스 6? 아니, 시작부터? 아, 내가 너무 많이 빨리 뒤져서 그런가? 되게 좋은 거 주네? 검은 쓰레기가 맞는 것 같아. 어, 화살로 가자, 화살. 그래도 공짜로 주면 챙겨 먹어야지. 화살 속도. 화살 속도 좋아. 아, 이제야 좀 사람 하는 것처럼 됐네. 으씨. 버텼어. 아이, 맞았네 이걸. 아, 강해. 나 지금 강해. 화살 공격력과 화살 속도. 화살 속도로 간다. 화살 거리. 검 공격력 0.5로 동일함으로 얘를 빠르게 처단하고. 아, 선생님! 생명력 흡수? 관통 개수 플 1. 관통 데미지가 5%야? 관통 데미지가 5%가 의미가 있나? 화살 속도를 화살 데미지로 전환. 좋아. 확실히 강해졌어. 확실히 강해졌어? 각오해. 내가 새로운 전설을 쓸 캐릭터다. 이번 회차가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때야. 가자. 왔다. 지금 느낌이 확 왔다. 지금 부금도 긴박해졌잖아. 어, 이 자식 좀 강한걸?
아파. 화살 빈도. 아! 아니 모든 애들을 좀 빨리빨리 다 치우면서 갈 수 없는 거야? 목 아프시다면서요? 지금 목이 중요해? 내 캐릭터가 지금 너무 빨리 죽어버리고 있잖아. 어? 완견이 형 나왔다. 나왔다.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다. 오케이. 가라 완견이 형! 가서 뜯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나 강해, 나 지금 강해. 오케이 지금 필이 딱 왔어. 안 온 거 같아. 필이 안 온 거 같아. 적 개수 두 배로 해버릴까? 그러면 능력치를 훨씬 더 빨리 올릴 수 있잖아. 해보자. 아 선생님 아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붙어 나오시는 건 선 넘었죠 이 개새끼. 아이씨.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나 괜히 했어. 아. 두배적 보상 선택하기가 10원이네. 화살 공격력 3. 화살 빈도 빠르게 간다. 야, 애초에 검을 타고 이동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검을 타고 이동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아 저거 강제예요? 아. 피해 보기. 안 되는 것 같긴 하네. 그러네.
100원짜리 완용이 형이야. 어? 완견이 형? 가는 건가? 가버리는 건가? 가자! 완용! 완견! 아, 보스, 보스, 보스를 잡아야 돼. 보스, 보스, 보스. 그렇지, 보스! 잡은 거지, 나 지금. 아, 나 방금 저 뒤에 있는 상자 못 먹은 것 같은데. 아! 아, 빨간색 뭐가 있었거든? 죽었네. 씨. 아, 나쁘지 않았는데. 어야, 화살틀이 느낌 좋다 지금. 오케이. 어야, 화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얘들아. 잘 봐.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다. 왔어. 왔. 제발! 아이씨, 이대로. 아, 이걸 왜 맞아?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완견아, 제발 나를 지켜줘. 화살 빈도. 오케이. 빠르다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뽀. 아, 죽여. 좋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 꽤 잘 버텼어. 화살 개수 두 개인데 화살 공격력이 35%인데? 근데 왜 별이 세 개야? 이거 좋은 거냐? 모르겠다. 일단 계속 때려보자. 별 3개면 좋은 거겠지. 이유가 있겠지. 아, 연달아서 먹었다는 뜻이구나. 아이, 조졌네 이거. 아, 먹을수록 성이 그 늘어나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어. 계속 딜이 부족해서 죽었는데 이제 딜을 좀 늘려보자고? 그래볼까?
시브랑단. 제가 여기에서 공격력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빨갛게 됐다 화살이. 오 딜이 확실히 엄청 세졌네. 빈도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딜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 아 보스 그냥 보스 때려 보스. 어 화살 공격력 8이다 완용이 형이 더 나으려나? 화살 공격력으로 쭉 가보자. 아 너무 약한 느낌인데? 아 어 죽었다. 잡나요? 어 이거 보스만 때려 보스만. 보스만 노려. 오 잡았어 한 대도 안 맞고. 화살에만 적용 치명타. 아 살려주세요. 아 못 잡았네. 아, 아 너무 약한데. 화살 속도. 오케이 보스 렛츠고. 보스야. 치명타 안경을 미리 구매한 상태로 시작. 오 진짜 진정한 베인이 됐다 미친. 아니 왜 겉만 계속 나와? 어? 베인 안경 샀더니 왜 계속 겉만 나오냐고. 이걸로 가자. 어디까지 늘어나나 보자고. 어 이거 치명 개수가 많아서 치명타 확률이 늘어난다. 나쁘지 않을지도. 완견이 형 가자! 강해진다! 가자 완견이 형! 가자!
검 개수 3개. 완용이야! 체력 좀 늘리자. 아, 나 진짜 죽겠다.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까운데? 야, 이 딜 왜 이렇게 세? 어, 이거 충분히 잡는다. 충분히 잡아. 야! 좋아. 좋아. 완견형 신화! 이번에야말로 깨는 거냐고, 최자! 하지? 몰입도 무슨 일이람. 생명력 없어? 오케이. 나 지금 야, 피가 계속 찬다. 피가 계속 찬다. 찬다 찬다 막막 찬다. 굉장해. 내 화살 굉장하다고. 이거 보스만 때리자. 좀 안전하게. 이거 잠옷도 잡겠는데? 와! 야, 치명타 확률 12%, 치명타 데미지 200이라고? 무조건 이걸로 가야지. 야, 이씨. 야, 내 화살 지금 대박이라고! 완견이 형 추가요! 이야! 잠깐만! 잠깐만! 가는 거 순간이구나. 까비. 너무 신났었다. 오케이, 개 사고 갑시다. 가서 물어! 잘한다. 잘한다 우리 개 새끼! 가서 물어! 뭐? 그럼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해? 야, 개새끼한테는 욕이 아니야. 개새끼가 사람한테 써야 욕이지. 간다. 두 마리 다 잡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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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나 안 맞았지? 뭐가 하지? 지금 베인이니까 화살 개수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베인이라서 치명타 확률을 늘리는 거지. 아니 삼성? 역시 혼수는 삼성?
강하다 우리 강아지. 이제 개새끼에서 강아지로 진화했구나. 죽어라 오메한것. 우리 완용이 형 어서오고. 아아 한대 맞음. 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보자고. 잠못도 컷하고 보스도 컷하고. 예! 이 형원용이라 할 때마다 솔직하게 돼. 화살 개수를 늘릴까 치명타 확률을 늘릴까. 치명타 확률을 늘린다. 좋다. 치명타 확률 데미지 미쳤다 지금. 완벽하다 그냥. 와 좋아. 아 안 좋아. 아 나 맞은 것 같은데. 심하게 맞은 것 같은데 괜찮은가? 아 좀 좀 아플지도. 좀 많이 아픈데 나. 나 조금 아파. 아 조금 아프지만 딜을 멈출 순 없다. 더 강해지고 있다 내 자신. 야 이거 무서우니까 보스부터 잡아. 오케이 잡았구요. 생명력 흡수 갑시다. 아 안되겠어요 이거. 아, 너무 아파요. 이렇게 체력 열심히 채워주고. 야야 보스 노려. 보스 얘들아 보스 때려 보스. 아 살았어. 아 죽었어 형. 죽었어. 아 까비. 어? 목록이 점점 늘어나네. 생명력 흡수 먹거리를 바로 초반부터 구매해준다면? 벌써부터 조금씩 HP가 차고 있죠. 아니 얘네들은 왜 자꾸 선택지 바로 앞에 서있어. 먹기 힘들게. 개빡쳐야 하네. 오케이. 야 뭐할까? 근데 연사? 그냥 연사로 가? 초심으로? 가보자. 까라면 까야지 뭐. 맞았네. 애완견 가자. 우리 완견이 물량전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화살 빈도 늘려. 만용이 형. 야, 소환수 마스터로 전직했다, 나 지금. 소환수 가자, 소환수. 소환술사. 소환술사 만세! 야, 개센데? 마룡이요. 어? 야, 이거 이거 맞냐 이거? 맞네. 쳐맞네. 애들이. 야, 사거리도 되게 멀어 지금. 야, 왜 이렇게 세? 야, 왜 이렇게 세? 나 왜 이렇게 세? 나 왜 이렇게 세? 주체할 수가 없어. 만용이 형 가자! 와, 그냥 녹아버리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삼성 만용! 완용이라니. 어감이 너무 이상하지만 멋있어. 우리 완견이 형. 아자! 녹여버려! 그렇지! 완견이요! 삼성 완견! 찢어버려! 아주 그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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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됐어, 됐어. 된다, 된다. 야, 이거 된다. 아이씨, 안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한데? 아우, 야, 이 속도가 너무 빨라! 야,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가! 아니, 속도가 너무 빨랐어! 까비. 아니, 이게 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다가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딜을 넣을 시간이 없어. 씨. 우리 이거 사볼까? 이러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초반에? 아, 용을 먼저 살걸 그랬나? 아, 나 목 아파가지고 시작한 게임인데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목을 엄청 썼네. 목 아파 죽겠다. 야.
이거 봐, 적 두 배 되니까 속도, 성장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 아, 근데 피가 다는 속도도 두 배네? 살려주세요. 오케이, 애완견 두 마리. 아, 이걸 맞네. 속상하게. 검 쓸모 없는데 체력 늘리는 거 좋지 않냐고? 아니야, 검도 은근히 쓸모 있어. 알게 모르게 딜 열심히 넣고 있다고. 왜 그래, 우리 검한테? 속상하게. 우리 소중한 검 듣지 마. 저 녀석이 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지금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야. 제가 멍청해서 그래. 넌 열심히 일하고 있어. 엄마야. 아니, 상자를 못 먹음. 하나이. 아야. 아프다. 이걸 맞네? 얘들아, 여기가 한계인 것 같다. 왜 좀 너무 잘못 간 듯? 아, 완용이 형을 사야 되는데. 이번 판에 돈을 잔뜩 모아서 완용이 형 가자. 아니, 씨. 야! 완용이 뭐해! 아니, 완용이를 왜. 완견이 뭐해! 왜 아무것도 안 해! 야! 너 뭐해! 얘 이상해! 왜 이래! 야, 자냐? 아, 개 빠졌네, 진짜! 이따가 친구 만들어주면은 좀 활발하게 움직일라나? 아니, 야, 우리 애 아파. 나 친구 만들어줬는데 친구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야, 얘 왜 이래? 아이씨, 빡치네. 어, 이제 합쳐졌다. 오케이, 일한다. 관통 한번 찍어볼까? 오, 화살이 관통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반영이 형 가자. 화살이 너무 아파. 버텨 버텨 버텨. 화살 데미지가 50에 도달했습니다. 완용이 형, 나 완용이 형 가지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검을 타고 이동이 왜 20원이 있냐고. 이거 타면 뭐 기분이 좋아져? 아직 완용이 형 살려면 멀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보상이 바뀌나? 아! 아, 아 건너뛰는 거, 그니까 한 단계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네.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좋은데? 빠르고 강하다. 아니 근데 우리 강아지 왜 삐꾸가 됐어?
화살에 올인해보자. 화살, 화살에 올인 간다. 소환수 버리고 화살 속도를 화살 데미지로 전환! 일단 사성 찍어. 삼성! 아파. 야, 나 검이 왜 이렇게 많아? 나 뭐 검 많이 먹었어? 야, 검 봐봐. 왜 이래 이거? 그 잡아버렸네? 어? 어, 나 지금 화살도 쐬고 검도 쐬고 걔는 말을 안 듣고. 뭐지? 나 은근히 좋은데 지금? 가는 건가? 또 맞네 또. 와우. 아직 괜찮아, 버틸만해. 틸만해, 틸만해. 버틸만해. 아, 이제 안 버틸만해.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화살질 나쁘지 않아. 어, 화살 속도 미쳤어. 화살질 미쳤어.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흥미로웠어. 완견형 삼성 가보자고 가보자고. 먹었다 먹었어. 성질 먹었어. 아니 근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형 살았어 살았어. 사사사사사사 소사 소소사사 소소. 야, 이제 적당히 빼면서 적당히 빼면서 어 멀리는 애들만 조지면서. 여기까지만 딱 잡고 이제 보스를 계속 때리면? 아직도 100원이 안 됐네. 아, 우리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정규 컨텐츠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한 번 더. 솔직히 이만큼 했는데 엔딩 못 보는 건 말이 안 돼. 엔딩 봐야 돼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이게 무료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10,000원에 팔아도 살 것 같은데. 어? 우리 똥개 드디어 일하는구나. 근데 이 망토를 초반에 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더라. 화살 속도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능력치여가지고 이 망토를 업그레이드 해서 의미를 있게 만들어야 돼. 이거 섹션 2배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해볼까? 안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이제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 어우 힘들어. 야 그래도 덕분에 능력치 많이 올렸다. 이번 판 조진 것 같다고? 야 나의 큰 그림을 뭘로 보고 잘 봐라와. 이번 판이 제일 많이 간다. 아씨 보스도 못 잡네 쓰레기.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여유가 생긴 것 같지? 역시 완용이 형의 존재감이란 장난이 아니구만. 이성 똥개. 야 완용이 형 딜 왜 저래? 삼성 완용이 형 두 마리.
형 이거 맞아요? 아니 이제 거의 맵이 보이기도 전에 그냥 막 다 죽이는 느낌인데? 만용요? 형 나 저건 무서워! 나 너무 쎄! 나 너무 쎄! 야 이게 거리가 개사기네. 어? 야 거리가 개사기야. 개멀리 있는데 그냥 다 이미 쳐맞고 있잖아. 체력을 늘릴까? 아 피해가 보자. 피해가 보자. 어우 야 이제 진짜 센데? 야야야야 요요 나 살았어. 이게 맞나 근데? 야, 나 죽는다, 이번에, 나! 와, 근데 진짜 빡세다. 아, 그래도 많이 왔네. 이제 완용이 사고 시작할 수 있어. 완용이도 사고, 충격 허리띠도 사고. 솔직히 관통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아닌가? 관통을 나중에 많이 업그레이드 하면은 사기가 되려나? 가보자. 야, 나 이제 시작템이 완전 캐시템 다 지른 상태가 됐다. 스타트가 다르다 이 말이야. 어? 나 유튜브 광고 졸라 많이 보고 보상 개 많이 받았다고 이제. 각오해라. 뭐야, 나 방금 상자 안 먹어지지 않았어 하나? 에이 뭐 하나쯤이야. 아, 지루하다, 지루해. 아니, 캐시템 질렀는데 왜 다람쥐 사냥터에서 놀고 있냐고. 적 개수 2배. 오케이, 적 개수 2배 갔나? 야! 완견 두 마리? 관통 데미지 12. 아, 적 개수 2배? 아, 적 개수 2배. 능력치 방 업그레이드 해버려, 그냥. 2배로 강해져버려?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 완견이 형 또 나왔네? 이거는 약간 소환술사로 가라는 신의 뜻인가?
여유. 높지는 않았지만 일단 잡았고요. 여유라고 말해놓고 지금 등줄기에 땀 쫙 뻗었죠? 싹 등 지금 다 젖었죠? 받는 줄 알고. 안 맞았고요. 점점 빨라지고 있는 나의 화살 속도 보이느냐? 맞았네. 여기에서 안경을 써버린다면? 아, 약간 아쉬운데. 계속 쳐맞는데. 죽나요? 얘들아, 나 귀가 아파.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화살 빈도 올리면은 빈도를 올릴수록 비효율적이 되는 것 같아. 효율이 떨어져. 더 올릴 것도 없네 이제. 그럼 이제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보스는 그냥 사라지는데? 어서 옵쇼 이러고 그냥 사라져버려. 저게 무슨 표시일까? 머리 위에 약간 악마 표시 같은 게 뜨는데 이게 뭐지? 저게 뭘까? 이제 활 종류를 좀 바꿔보자고?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고 다음에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 안 맞았지? 얘들아, 나 개, 귀가 아파. 아니, 화살 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화살 짱 많아. 나 이 화살을 풀업을 해보고 싶었어. 시지 세용. 화살 개수 1. 근데 치명타 확률 되게 맛있어 보인다. 치명타 데미지 30%? 이거 먼저 찍어야지. 아야, 나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와, 아파. 아, 왜 이렇게 약한 느낌이 지나? 나 왜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왜일까? 엄마, 저 죽어요. 엄마. 망했네. 소환사가 답인가? 화살 빈도로 가보자. 진짜 그냥 용을 쭉 가볼까?
만용이 형. 아우 아파. 아야. 나 이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네. 약간 뇌비우고 하는 느낌? 점점 멍청해지는 느낌이야. 나 빨리 가서 때려. 아이고 씨. 이렇게 느려 터졌어. 아이고 잡아. 아, 엔딩 보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아, 어떻게 가야 될까? 야, 엔딩 보는 게 가능하긴 해?
아프잖아. 적 두 배는 아닌 것 같아. 아, 이까지만 할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엔딩을 못 본다고? 아니야, 난 봐야겠어. 나 엔딩 봐야 돼. 나 엔딩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나 오늘 밤새서 할 거야. 아니, 이거 캐시템 지르게 해주세요. 돈 쓸게요, 그냥. 캐시템 없어요. 인게임 재화 없어요. 보스 보상 다시 뽑기가 있다고? 아, 이게 다시 뽑기야? 그래? 아, 나 지금 알았네? 진짜 처음 알았다.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용은 날 지켜주지 않아. 관통틀이 한번 가보자. 나중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진짜 그게 애들이 막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보스를 못 잡는 경우가 있었거든. 관통 한번 가봐야겠어. 관통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맛을 한번 봐보자고. 초반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후반 가면은 분명히 빛을 발할 거야. 아야. 걱정 마라 얘들아. 형이 큰 그림 보여줄게. 아야. 이거 맞아요? 아야. 아니, 안 나오는데요? 맞아요, 이거? 다 찍은 거야, 혹시? 아, 이거
비율이 몇이었지? 나 100% 될 줄 알았는데? 야, 잣된 것 같아. 큰 그림이고 뭐고 뒤져. 다시. 야, 관통은 후반에 가는 걸로. 일단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스타일이 맞아. 야, 이번에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망토를 빠르게 올려버리자. 지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솔직히 체력 28 찍는 게 가로속도 2 올리는 게 맞다. 충격 피해 감소도 고려해보라고? 아니, 난 여기 나오는 몬스터들 다 잡아버릴 거야. 한 놈도 빠짐없이. 그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지. 가로속도 무슨 스킬이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 이제 망토를 다 찍었고, 화살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슬슬 관통도 찍어야 되려나? 화살 업그레이드부터 먼저 빨리 찍자. 화살! 화살! 왜 안 나와, 이씨. 돈 아까워 죽겠네. 최고 업그레이드. 여기에 이제 치명타 찍고 관통 찍으면 완성. 오케이. 아야, 살짝 맞았지만 괜찮아.
좋아, 이제 점점 점점 빛이 보이기 시작해서 빛이 안 보여! 야! 살려줘!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멈출 수 없다. 치명타운 살려주세요. 완전한 승리의 개뿔 살려주세요! 살려줘! 일단 살고 봐야지! 아니 이걸 살았어? 야 근데 화상 업그레이드는 왜 계속 돼? 네 번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야 이거 계속 찍어지는데? 뭐야 이상해? 아 죽었다. 어? 이거 화살만 계속 업그레이드 해도 되려나? 다시 해보자. 이게 무한정 찍어지는 게 있나 보네. 자, 공격력으로 가자. 이게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정하는 화살의 속성이 진짜 중요하네. 어? 내가 그 맨 처음 화살을 뭘로 찍냐에 따라서 되게 조합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 완전 공격으로 가서 이제 그 치명타 올리면은 딜이 엄청 세질 것 같거든? 이게 하다 보니까 공식이 보이네, 이제. 이게 화살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 포인트야. 내가 봤을 때 화살 개수 늘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 이거 화살 속도가 올라가네? 그냥 진짜 화살만 많아지고 딜이 뭐 상승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뭐 범위는 좀 넓어질 수 있지만 이 좁은 골목의 범위가 넓어져봤자 뭐 얼마나 좋다고. 어우 아슬아슬한데? 화살 공격력 10!
좋아, 이번에 느낌 좋아. 일단 치명타부터 올리자. 베인 안경 4겹 써주고 그 다음에 관통을 찍을까? 어떡하지? 그냥 관통 찍지마. 난 관통이 계속 찍으면 효율이 100%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아예 찍지 말고. 뭘 찍어야 잘 찍었다고 소문이 날까? 화살 속도? 검 속도를 줄여보자고? 아니 나 검은 신경쓰기 싫은데? 검 신경쓰기 싫어. 아까워. 야 이제 거리는 그만. 거리 그만. 아야. 완용이를 그냥 가버릴까? 이거 지금 하면서 느낀 건데 갑자기 들은 생각이 혹시 완용이가 답이 아닐까? 이거 지금 보니까 약간 삼성 사냥 게임이네. 어, 야,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뿌지뿌진 나쁘지 않아. 화자 공격력 10? 아,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용을 더 뽑아? 삼성용 나올 때까지 돌려볼까? 어, 이거. 화살 속도 데미지 변환 있긴 하다. 이걸로 더 갑니다. 아야. 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야, 완용아. 왜 삼성 완용이 안 나오고 이성만 나오니? 아야, 졸라 아프네. 야, 화살 딜트리로 가니까 좋은 점이 피흡은 잘 돼. 야! 3명! 엄마! 엄마! 보스 때려, 보스! 야, 왔어! 완용이 고? 완용이 고! 사성령! 야, 아이, 진작에 용 할걸. 아, 나, 이씨. 야, 용 원툴 게임이잖아. 이거 장난해?
너무 사기잖아요. 이게 뭐야 씨, 딜이. 아야, 야, 용을 도화중에 더 뽑을 수가 있네. 야, 화살은 피습용이고 딜은 용이 넣으면 돼. 어? 뭐야? 야, 최종 보스는 그냥 무빙으로 때리면 되는 거야? 어, 온다. 야, 온다. 야, 잠깐만. 아, 야, 이 패가 있네? 아야. 야, 이제 충격 감소 좀 가야겠다. 아, 너무 충격적이다, 게임이. 살았어? 아, 충격 흡수 덕분에 살았나 보다. 야, 이거 생명력 흡수를 좀 가볼까? 아, 이제 진짜 죽었다. 이거 진짜 죽었다. 아, 유감. 40개 이상의 검을 소지하세요. 3레벨 드래곤을 얻으세요. 2000점. 최종 보스를 물리치다. 아, 최종 보스가 맞았구나. 이렇게 허망하게 드래곤 하나 뽑았다고 그냥 클리어를 해버리네. 아, 나 화살로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템트리 엄청 고민했었는데. 야, 이제 최종 보스 봤으니까 그냥 딱 한 판만 더 해보자. 용 원툴로 삼성 용을 다섯 마리 뽑아보는 거야. 자, 마지막. 진짜 찐찐 찌리찌리 찐찐 막 공격력으로 가자. 잊었다. 아니, 나 상자 계속 놓치고 있어. 아, 용, 삼성용 안 나오나? 삼성용 가자. 아, 용, 삼성용은 용을 잡아야 나오는군요. 아하, 저런 거인은 잡아봤자 이성만 주고. 저런 똥땡이 잡아봤자 이성밖에 안 준다 이거지. 용 원툴 갑니다. 예. 용술사의 힘을 보여줄 때다.
이게 맞나? 나 기분이 이상해. 아까 그렇게 어렵게 깨던 거 밸런스가 이게 맞나 싶어. 근데 또 무료 게임이니까 성질도 못 내겠어. 살살 녹네 얘. 아주 순살 고블린 마냥 살살 녹네 얘. 위기감이 하나도 없네 얘. 아니 보스 진작에 죽었는데? 맞아 이거? 벌써 한 마리 뽑아버렸어 얘. 앞으로도 얼마나 강해질지 기대가 되는 마이오 하자드. 너 왜 벌써 죽는데? 왜 사라지는데? 뭐지? 솜사탕인가? 아니 내가 아득바득 올려놓은 그 데미지가 화살 데미지가 진짜 끽해야 뭐 한 100 정도 나오는데 이 파이어볼 하나가 500이야 말이 돼? 이게 그 뭐 재능 차이 뭐 이런 거니? 아, 용 나오세요 빨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갈 길이 멉니다. 하긴 용의 브레스를 화살이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 그래 그냥 내가 어리석었네. 당연히 용이 센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당연한 논리인 것을. 논리 하루가 멀다 뭐 화살만 쏴. 어따 평화롭구먼. 어어어 뭐야? 왜 쪼들리지? 야야 속도가 좀 빠르다. 아픈데? 야! 야 뭔가 이상해. 지금 용을 계속 늘리는데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 이제 다시 편안해질 것 같아요. 편안. 미친 용이 사라졌어. 근데 딜은 센데 내가 너무 약해. 완전 용만 가기에는 좀 그렇고 나도 좀 챙겨야 되기는 하다. 피읍이라던가. 응 아니야 용이 최고야. 올용고.
용이랑 HP만 챙겨 그냥. 어 근데 잡목들이 이제 안 죽는데? 아니 이게 에임이 진짜 개쓰레기라니까. 온다 녹여라 얘들아. 어? 어? 아니 이게 맞는 범이라고? 아니 나 속상해. 보스의 검에 의해 죽음. 그래 뭐 할 거 다 했다. 맛있었다 게임이. 무료치곤 굉장히 시간 잘 보낸 듯? 나 원래 이거 퀘스트 깨려고 죽은 거야. 이거 나 슬쩍 봤거든. 아 검한테 죽어야 되는구나 이러고 죽은 거예요.